2018년도 전도 및 봉사상 시상식이 오늘 11시 30분 3부 예배시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예배가 12월 31일 월요일 오후 10시 비전센터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셔서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은혜 이슬 새벽 부흥회가 1월 2일 수요일부터 5일 토요일까지 비전센터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이번 새벽 부흥회는 주님의 기쁨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주제로 한규홍 목사님, 김용훈 목사님, 진유철 목사님, 박수홍 장로님께서 강사로 인도하십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5시 20분, 토요일은 새벽 6시입니다. 2019년도 담임 목사님 기도 일지에 올라갈 개인 기도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별로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비전센터 로비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함에 넣어주시거나 각 그룹 담당 사역자에게 2019년 1월 6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1월 6일 주일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도 함께 드리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새벽기도 초소 순회집회가 1월 7일 월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열립니다. 한기용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집회에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7일 월요일은 WPC, 8일은 얼바인, 9일은 LA, 10일은 토렌스, 11일은 다이아몬드바, 그리고 12일 토요일은 WPC에서 매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인도 개척 선교 및 인도 TD 5기가 2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 멤버 모임은 1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웨딩채플에서 있습니다. 은혜동산 13기가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이기풍 선교관에서 진행됩니다. 한기용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 렉터는 신종훈 장로님이십니다. 팀멤버 모임은 1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주일 오후 3시 웨딩채플에서 있습니다. 1월 바이블타임이 나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로비나 서점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복음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성경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이사야서 강해가 매주 금요 성령집회 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해서 1000번째 기도 제목은 흰 종이에, 응답받은 내용은 노란 종이에 적으셔서 예배 전 교육자분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